8월 26일 월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 치과 콘텐츠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에 누적된 관련 콘텐츠 생산량만 무려 86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물량 공세가 가성비 측면에서 보편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개원가들은 노출 경쟁이 과열을 넘어 포화 상태라며 업무적 피로감을 토로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선보인 신개념 라이브 커머스 대놀 라이브쇼의 9월 판매 제품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9월 3일 혁신적인 디지털 보철 솔루션인 세멘틀리스 보철 DR 시스템을 시작으로 10일에는 누적 판매량 200만 개를 기록 중인 동종 골이식제 슈어오스를 판매합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 24일에는 치아미백 광조사기 뷰티슬라이트 앤 뷰티슬라이트 S가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라이브 방송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두 차례 진행되며 대놀TV를 통해 실시간 상담 및 구매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치조과학교실이 개최한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지난 18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300여 명, 해외 100여 명 등이 참석했으며 10개 참가국과 함께한 명실상부한 국제치주학술 심포지엄의 자리가 됐습니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과 총동창회가 10월 13일 서울 SC 컨벤션센터에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 임상 100년을 바라보다를 대주제로 연자 12명이 강연을 펼치며 참가자들이 실제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오는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감엑스 2024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재전의 경우 총 170개 업체가 약 660개 부스 규모로 참여합니다.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대상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치과 부문에서 지원폭을 크게 넓혔는데 이는 지난 신청자의 상당수가 치과 치료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지원 연령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치아 교정도 아동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6년에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를 위한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순천에 건립됩니다. 내년에 건립되는 진료센터는 진료실과 전신마취 수술실, 방사선 촬영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 고용노동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임직원들과 만나 치과위생사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치과위생사 대체인력 구인구직 매칭 강화를 위해 오스템 임플란트의 고용 포털 덴잡 활용 방안, 연계협업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중구보건소는 오는 10월까지 관내 34개소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이 흔히 겪게 되는 구강질환과 치아 관리 방법, 틀니 및 임플란트의 관리 방법 등의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20일 노인 일자리 참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및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약 3시간 동안 이식 전북대학교 교수와 조찬목 덕진보건소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영도구 북내이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유림아파트 경로당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건강사랑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날은 노인 구강관리 및 틀니관리 교육, 개인별 맞춤형 건강복지 상담 등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치유생학과의 봉사동아리 예치랑은 최근 지역아동센터와 유치원을 방문해 튼튼한 치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구강건강 퀴즈, 1대1 칫솔질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 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